비가 정말 많이 오는구나. 밖에 누가 온 것 같은데 얼른 나가서 확인해보고 오느라. 이 밤에 50분 예약 계시는데 누구지? 뭐 아시라고. 얼른 매시거라. 얼른 매시래도. 아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아심한 밤에 어인일로 저희 집 대문 앞에 비를 맞고 서 계십니까? 이렇게 비를 홀딱 맞으면 감기 걸리십니다. 우선 물기를 닦아야겠네요. 여봐라, 얼른 수건을 갖고 오거라. 고맙구나. 아씨, 우선 물기를 닦아드리겠습니다. 망가지십니다. 않으신가요? 여봐라, 아씨께서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너라. 일주일 전에 내가 입었던 거면 된다. 아씨는 나랑 체형이 비슷하니 잘 맞을 거다. 얼른 갖고 오너라. 아씨, 우선 옷부터 갈아입읍시다. 젖은 옷을 입고 계시면 감기 걸리십니다. 아씨 옷 갈아입는 걸 도와드릴 거라. 잘 맞으십니까? 다행입니다. 걸렸던 게 눈시울이 빨개요. 혹시 울었습니까? 제가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냐고요? 지금 누가 봐도 아시는 실컷 울고 난 사람의 눈입니다.
엄청 빨갛고 부어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정말 걱정됩니다. 지금 당장 말 안 해주셔도 되니 우선 마음부터 추스려주세요. 혹시 시장하진 않으십니까? 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여봐라, 아씨가 드실 밥상을 준비하거라. 입맛엔 맞으십니까? 다행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기력 회복에 좋은 미역국과 영양이 잔뜩 들어있는 계란입니다. 급하게 차린 거니 많은 반찬이 없지만 드셔주시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천천히 드세요. 그러다 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씨가 좋아하시는 화과자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마침 추석이라 화과자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안 그래도 아씨 집에 놀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뜩 만들어 뒀지요. 먹고 싶으시죠?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봐라, 내가 만들어 놓은 화과자가 있으니 그걸 얼른 갖고 오너라. 고맙구나. 아씨,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알록달록 예쁜 색감만 골라서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아씨 때문에 저도 좋아하게 됐어요. 드셔보시겠어요? 이거 드시면 제가 최근에 준비한 차가 있는데 그 차도 드릴게요. 그럼 이거 드시면서 어떤 게 고민이었는지, 뭐 때문에 울었는지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알겠어요. 우선 드시고 저도 같이 먹어요. 저는 이걸로 먹어보겠습니다.
가사를 만든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웃들 반응이 좋아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진짜 미친 듯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요즘 수완이 좋답니다. 다 아씨 덕분이에요. 아씨가 만들어달라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아씨는 맨날 그냥 드셔도 돼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울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아씨 마음을 이해해요. 왜 여자는 배우면 안 되나요? 여자도 똑같이 배울 수 있는데 왜 아씨가 화가 나셨는지 저는 정말 이해한답니다. 왜냐면 저도 아씨 나이 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집을 나오셨구나. 나올 만하네요. 잘하셨어요. 얌전히 집안일 하면서 정해진 곳에 시집이나 가라고 하는 건 진짜 화가 날 만하죠. 특히 아버지께서 보수적이시잖아요. 그럴 만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아씨네 어머님, 아버님이랑 친분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전 아씨 편이니까요. 아씨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아씨를 가르칠 정도의 수준은 된답니다. 한자보다 훨씬 간단하고 굉장히 배우기 쉬워서 효율적인 글자예요. 세종대왕님 아니었음 어쩔 뻔했나 싶네요. 그런 글을 왜 우리는 못 배워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건 어때요? 3일에 한 번씩 아씨가 저희 집으로 오시면 제가 아씨 한글 교육을 해드릴게요. 네, 당연하죠. 부담 없이 오셔도 돼요. 전 항상 집에 있으니까요. 마을 나온 김에 그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볼까요? 대신 약속 하나 해줘요. 제가 한글도 가르쳐드리고 맛있는 차도 드리고 다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는 걸로.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거예요. 아버님도 화가 나셨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일단 늦었으니까 오늘은 저희 집에 계시고 내일 아침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걸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차부터 마실까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심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좋은 차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차 한잔 해볼까요? 네, 아저씨 무슨 고민 있어요? 아, 요즘 잠이 잘 안 오신다고요? 그거 문제네요. 사실 저도 몇 달 전에 잠이 안 와서 고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답니다. 근데 이 차를 마시고 지금은 굉장히 잘 자고 있어요. 그 이후로 계속 차를 마시고 있답니다. 체중이 늘지 않는 것도 차 덕분이고요. 정말 여러모로 저희 몸에 정말 좋은 그런 효능을 갖고 있어요. 아씨도 잠이 안 오시면 뭐 한 잔으로는 부족할 테니까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집에 가서 매일매일 한 잔씩 마셔주세요. 알겠죠? 요 페퍼민트 차가 있고, 그다음 라벤더, 그다음 카모마일 이렇게 세 가지 차가 있는데 숙면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 요 페퍼민트랑 카모마일 차예요. 물론 페퍼민트도 좋지만 저는 카모마일로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씨도 요 카모마일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카모마일 차 한잔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 카모마일은 숙면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두통에도 정말 도움이 된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벤더인데요. 이것도 페퍼민트와 카모마일 같은 효능이 있어요. 우리 몸의 근육을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휴식할 때 많이 움직이고 난 후 그리고 자기 직전 매일 마셔주면 정말 좋답니다. 우선 카모마일 해드릴게요.
마요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저씨 들을 때 저도 한잔하고 자야겠어요. 같이 한잔하고 오늘 좋은 꿈 꿔요. 알겠죠? 근데 이거 마시다가 너무 졸려서 공부가 안 되면 어떡하죠? 공부는 맛배기로 조금만 하는 거예요. 다시 한 잔 드세요. 저도 한 잔 마실게요. 맛이 너무 좋아요. 마실 때마다 너무 좋아. 한 잔 더. 어때요? 맛있죠? 이거 한 달만 마셔도 진짜 효과가 바로 나타날 거예요. 한 잔 더 달라고요? 알겠어요. 잘 드시네. 가득 담아드렸어요. 그럼 저도 한 잔? 제가 아까 드린 화과자랑 같이 먹어봐요. 아주 궁합이 정말 잘 맞답니다. 그리고 제가 꿈을 꿨는데 지금으로부터 정말 많은 시간이 되면
여자도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더라고요. 물론 제 꿈이긴 한데 뭔가 느낌이 진짜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아씨랑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잘 드시니까 좋네요. 다 드셨어요? 내일 가실 때 화가자랑 같이 담아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드시면서 화해도 하시고. 아버님은 제가 설득할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버님이 마음이 약하셔서 제가 설득하면 바로 넘어오실 거예요. 아예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렵겠죠. 아씨가 배우는 거에는 동의하실 거예요. 아, 시집 가는 거. 그것도 말씀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연모하는 사람이 있구나. 되시길 바랄게요. 나중에 잘 되면 같이 차 마시는 거 어때요? 너무 좋다고요. 약속 있으면 안 돼요. 오늘은 기본기부터 천천히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드릴게요. 차도 다 마셨으니 이제 한가 공부를 시작해. 아씨가 어머니 손잡고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몰래 서적을 읽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곤란해하실까봐 일부러 말 안 했죠.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아씨가 어느 정도 소화하실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걸 모두 다 읽으실 정도로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는 이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거를 아라고 읽어요. 아. 그리고 옆에 있는 유이응을 쓰고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왼쪽으로 써주면 여. 이거는 야. 같은 이응인데 여기는 왼쪽이고 여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얘는 야, 여. 발음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두 개 대신 하나만 있으면 아, 두 개 대신 하나만 있었으면 어. 쉽죠? 위로 향해 있으면 오, 아래로 향해 있으면 우. 이거는 라. 르. 미. 얘는 마. 미. 다. 디. 이거는 날. 날. 이거는 라. 하. 이거는 우. 예, 위에서 아래에 리을이 있으면 을. 을. 여기도 르. 얘는 그. 츠. 츠. 퍼. 일. 얘는 소. 시. 도. 여기도 도. 알. 라. 샤. 샤. 반대로 셔.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으면 샤. 왼쪽으로 향해 있으면 셔. 니, 기, 히.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요? 여기 보자. 잡,
이거에 하나가 옆에 더 있죠? 다시 한번 여기 여에다가 짝대기 하나 더. 얘는 예! 예라고 할 거야. 예! 다시 한번 예! 예! 좋아요. 다음 글자 얘는 오에다가 아가 또 있네. 얘는 합쳐서 와. 와라고 읽어요. 와. 와. 여기 아에다가 이가 붙어 있는 건 레. 레라고 읽어요. 레. 조금 어렵죠? 근데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아씨는 굉장히 똑똑하니까 뭐 한 달이면 다 배울 것 같은데. 그럼 드에다가 리을 있어서 들. 들. 요거는 부. 여기도 부. 또 읽어볼까요? 뉴. 노가 아니고 뉴. 이거 로. 로. 뉴. 미묘하게 다르죠? 또 어떤 거 해볼까? 이거 네. 얘는 네. 아까 비슷한 거 했죠, 우리? 얘는 레. 얘는 레고, 얘는 네. 네. 어때요? 쉽죠? 어디, 큰 거, 이거 해볼까요? 논. 논. 네, 발음 좋아요. 그리고 니. 니. 그리고 이거 할까요? 럴. 럴. 리, 리, 날, 그리고 쇼, 쇼, 샤, 쇼. 다 시옷인데 이게 어떤 위치냐에 따라 발음이 다르죠. 샤, 셔, 쇼. 샤, 셔, 쇼. 네, 좋아요. 펴. 펴.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위에다가 짝대기 받침 써서 귀. 귀. 다시 한 번. 귀. 귀. 몇 개만 더 해볼게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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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 글자 해볼까요? 에. 에. 이거는 쉽죠?
의 이 이 보 보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글자를 10번씩 다 하나씩 써볼게요. 최대한 많이 써보고 발음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으면 다음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는 걸로. 계속 복습하다 보면 금방 익힐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3일 있으니까 그동안 쓰면서 발음해보면서 익혀보세요. 한글 엄청 쉬워요. 저도 처음에 오라버니한테 배울 때 처음에만 어려웠지 그 뒤에는 쉽더라고요. 엄청 재밌어하는 게 보이네. 과자 좀 드시고 와서. 이거는 호두고 이거는 누룽지. 이거 쌀이에요, 쌀. 쌀을 구운 거야. 되게 맛있어요. 이거는 머리가 좋아진다네, 먹으면. 드시면서 하시고. 아, 요거는 현미고 요거는 미숫가루인데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타드릴게. 미숫가루인데 드시면서 하세요. 조금만 더 써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점검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졸리면 자야지. 취침 준비해드릴 테니까 이제 주무시고 내일 집에 가는 걸로 약속 지켜야 돼요. 산리대에 오시면 제가 다시 봐드릴게요. 이거는 또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오늘 비도 맞고 했으니까 일찍 주무셔야 될 것 같아. 무리하시면 안 돼요. 수고했어요. 잘 자요.